What's up? What's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Yo, let's get it.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 아티스트를 언급을 해봅니다. 인도네시아를 대표하고 또 88 라이징의 소속 가수이기도 한 아주 매력적인 가수인 니키의 새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문차일드라는 앨범이 이미 나왔죠? 예,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다양한 분위기의 곡들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문차일드 앨범의 수록곡인 Nightcrawlers입니다. Nightcrawlers. 이 뮤직비디오의 분위기, 제목, 가사 굉장히 좀 다 신선했습니다.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판타지적인 영화를 보는 느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약간 그 지렁이 Nightcrawlers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순간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자 라는 의미에서 아마 Nightcrawlers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판타지 영화 같은 느낌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더 뭔가 몽환적이고 좀 새로운 바이브가 느껴지는 듯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뮤직비디오도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니키의 목소리가 너무 또 사랑스럽고 좋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재밌게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키의 Nightcrawlers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Nobody sleeps in the sand of blood. 아, 이 감미로운 목소리는 여전하네요. 이 음악은 요즘같이 짓궂은 한국 날씨에 아주 기가 막힌 곡이에요. 한국 요즘 뭐 태풍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맑은 날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딱 이 곡의 제목부터 그렇고 약간 그런 거 있죠. 새벽에 비 오고 나서 습한 대지의 땅 같은 그런 느낌? 음악이 약간 그래요. 촉촉함이 있습니다. 갑자기 멜로디가 있는 랩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와, 이거 느낌이 완전 좋네. 저는 이렇게 R&B 여자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랩처럼 이렇게 벌스를 이렇게 뱉는 게 너무 매력적이야. 특히 니키의 목소리가 너무 좀 부드럽고 듣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라면서도 너무 약간 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진짜 멍청하게 살아가도 이 순간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자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또 그런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신경이 예민해 있고 곤두서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또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우리 좀 이지하게 편하게 살아가 보자. 아무 생각 없이 지렁이처럼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사실 이분의 목소리는 한국의 또 유명하신 R&B 가수분 중에 수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데 수란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해요.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힙하고 유니크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느낌 좋아. 이거 약간 또 휴스턴 스타일이잖아요. 목소리 변조해서 나가는 거. 되게 보름달에 비친 니키의 모습을 이렇게 순간순간 담는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이렇게 담백하게 뱉는데도 되게 매력적이다, 랩이.
몽환적이고 힙한 감성도 있고 목소리는 또 엄청 부드럽고 약간 이 음악은 뭔가 이런 종합 선물 세트 같아.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이 음악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딱 뭔가 이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부족해요. 이 음악은 뮤직비디오가 가져다주는 그 약간 그 있죠, 새벽에 보름달 보면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 약간. 게다가 또 저는 이런 가사의 주제를 사실 좀 처음 봐요. 나이트크롤러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좀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 가사의 주제부터가 저를 되게 신선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 니키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으니까 이렇게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도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약간 취한 느낌이었어요.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멜로디가 있는 랩을 뱉으니까 아, 더 매력적이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